네, 안녕하세요. 마술사 이영우입니다. 반갑습니다. 현재 구미에서 하나, 수원에서 하나 마술 학원과 엔터테인먼트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가 마술사들 키워서 배출하는 일도 하고, 작년까지는 마술학과 교수로 일했었는데 지금은 그만두고 연극영화과 편입해서 연극, 영화, 뮤지컬 다양한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하게 된 계기는요, 사실 처음부터 마술사가 되겠다는 건 아니었는데 고등학교 때 왕따였거든요. 우연히 혼자 노는 게 좋아서 마술 접하게 됐다가 하나 둘 보여주니까 친구들도 점점 많아지고 마술의 매력에 빠져서 계속 하다 보니까 결국은 마술사가 됐더라고요. 어느 순간 그래서 좋아하는 일을 직업으로 해야 되겠다, 그 생각 때문에 마술사를 하게 됐습니다. 이유 없이 좋은 것 같아요. 어떤 여자를 좋아할 때도 코가 예뻐, 눈이 예뻐 이런 것보다는 그냥 이유 없이 좋은 사람이 있잖아요. 마술은 재미있는 것 같아요, 이유 없이. 그래서 점점 빠져들고 점점 재밌어지고 약간 늪처럼 한번 빠지면 점점 빠지는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마술사들이 보통 국제대회에서 1등 하려면 5년에서 10년 정도 준비를 하거든요. 더 오래 걸리는 사람도 있고, 저는 7년 정도 걸렸는데, 세상에 마법은 없거든요. 뿅 되는 마법은 없는데 똑같은 현상을 보여줄 수 있는 마술은 있어요. 무대 위에서 마법과 똑같은 현상을 보여줄 수 있죠. 물론 뒤에서 연구하고 연습하고 노력해야 되겠지만 그게 바탕이 되면 마법을 할 수 있다는 거죠.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되는 것 같아요. 그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사실은 내가 포기하는 순간 멈추거든요. 어려움이 있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분명히 기회는 언젠가 오고, 포기하지 않는다면 신은 분명히 당신을 버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성공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어려움도 그 과정을 즐기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성공이 다가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대학생 여러분 화이팅입니다.